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항암치료 1순위로 거론될 정도로 암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선악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악초는 산속의 계곡과 근처에 자생해 있고 야산 습지대나 풀숲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악초는 암환자의 종양 덩어리의 크기를 줄여서 매스컴에서 많은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간암과 폐암, 대장암, 자궁암, 간암 등의 각종 암 치료에 적용되며 이는 임상과 많은 논문 실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에서 보고된 선악초 추출물은 암세포 및 육종암세포에 대해 생장을 억제시켰고, 경원대학교에서는 인체위암세포에 대해 세포활성이 명확히 감소하였다는 내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약물주사 실시 후 12일부터 암세포 성장이 상당히 억제가 되었고, 각각 41%와 71%가 감소하였다는 실험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악초 뿌리 추출물은 종양치료에 응용했을 경우에 일정한 효과가 있었으며, 선악초에 포함된 11가지의 성분들이 대부분 항암활성이 매우 우수했다고 실험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대학 실험에서는 자궁경부암을 떼내어서 선악초 추출 성분을 투여했더니 암세포가 100% 억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산대학교에서는 악성세균에 대한 성장이 50% 이상 억제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 중 대장균 성장의 감소 효과가 매우 높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민간 치료 사례로는 암진단을 받으신 분이 별다른 항암치료와 수술을 전혀 받지 않고도 식이요법만을 꾸준히 통해 간암을 이겨낸 암환자가 있기도 합니다. 식이요법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조금 못 되었을 때 CT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암의 크기가 절반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는 매우 신기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더 열심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서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조금씩 계속해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점점 줄어들어 결국 나머지 작은 암까지 없어졌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간암뿐만 아니라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간암 치료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암 치료 사례자는 선악초와 인진숙 그리고 몇 가지 약초를 곁들여서 매일 2, 3회씩 녹즙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복수가 빠지면서 20에서 11로 암의 크기가 축소된 사례가 있어 한동안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선악초를 먹은 다음에 암의 크기가 점점 감소되기 시작했다는 치료 사례가 꾸준히 전해지고, 이는 건강정보를 통해 종종 나오는 중입니다. 또한 녹즙을 먹고 나서 말기 폐암과 위암, 전립선암, 난소암, 췌장암 등이 호전 및 치료받은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선악초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 8, 9월 사이에 약효가 제일 좋고, 겨울과 봄에는 뿌리까지 캐내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채취한 약재는 깨끗한 물에 잘 씻어주면 되고, 신선한 그늘에서 3, 5일 정도 자연건조시키면 항산화 효과는 5에서 10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건조시 햇볕에 말리면 좋은 성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니 꼭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양나무나 독성이 강한 식물들은 햇볕에 건조시켜 사용하면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 건조된 것은 적당히 잘라서 사용하면 되고, 말린 약재는 10에서 20g을 센 불에서 끓이다가 다시 약한 불에서 30에서 1시간 정도 줄여 하루 3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암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는 다른 약재를 첨가해 쓰기도 하며, 물 용량은 1리터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물은 수용액이라 위와 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므로 하루 2, 3회씩 식사전 공복에 달여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위장 및 소화기 계통이 약한 사람과 헛구역질이 나는 분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다리맥은 시간이 지나면 약효도 미비해지고 빨리 변질이 되므로 최소 2, 3일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약초 간에 많은 용량을 한꺼번에 다리기보다는 소량씩 끓여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게 병을 치료하는 데 더 효율적입니다. 그 밖에 선악초를 잘게 가루내어 분말로 만들어서 하루에 2, 3회씩 한 스푼씩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때론 자기 체질에 맞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는 용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암은 언제든 다시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완치가 됐다고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선악초는 상추나 배추에 비해서 섬유질이 15배이고, 당질과 단백질은 4배, 회분은 6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의 함유량은 상추보다 13배 이상 많고 철분은 10배나 많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혈관과 기력을 이롭게 하는 16종의 필수 아미노산과 사포닌이 들어있으며 항암 억제작용을 일으키는 스테롤과 아그로모닌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체에 유효한 성분들을 다량으로 지니고 있다 보니 암치료뿐만 아니라 생리활성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최상의 약조 및 보양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초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점으로 암 환자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암세포에 대해 한돌연 변이를 파괴하고 제거해줍니다. 선악초는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말린약제는 혈관 수축작용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과 당뇨 메타포르민, 스테로이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하고 이런 환자들은 약에 내성이 생겨 약효가 잘 안 먹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